안녕하세요. 푸른사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벌레같이 생긴 물고기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이름이 보드워드거든요.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캐피시인데 제가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발견을 해서 겸사겸사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얘가 원래 야행성이라서 진짜 하루 종일 구석탱이에 숨어있고 빛이 있으면 나오지를 않거든요. 원래 물고기 잔반 처리를 잘해서 잔반 처리용으로 쓰고 관상용으로는 잘 안 쓰는데 간만에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우선 생김새가 되게 벌레같이 생겼죠. 얘가 머리뼈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만큼 여기 머리뼈가 이만큼이 다 뼈예요. 여기는 껍데기고 여기 부분만 표피가 살로 돼 있어서 나중에 죽으면 이 머리뼈가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은 옆에 보면은 돌기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스파이크가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 실제로 엄청 단단해요. 이게 한번 옆에서 봐볼게요. 옆에서 보면은 옆에 돌기 같은 게 있죠. 이 물고기는 이빨이 없지만 까부는 물고기가 있으면은 그냥 몸통박치기나 꼬리를 팡쳐가지고 몸에 상처를 입혀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생각보다 날카롭고 얘네가 꼬리 힘이 세서 사람도 이 고기가 크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얘는 한 70cm 정도까지 자라고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사람도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사이즈까지 자라요. 뼈가 진짜 단단하거든요. 이 등가시뼈를 만져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뾰족해요. 그리고 요 가슴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사람이 다치기가 딱 좋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거 가슴 지느러미 때문에 다친 적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이 물고기가 이 머리를 나무나 뭐 굴 같은 데 파놓잖아요. 그럼 이 가슴 지느러미를 딱 세워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꼬리를 잡아당겨도 빠지지가 않거든요. 이 가슴 지느러미가 박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 몸을 고정하는 역할로도 쓰고 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게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으깨버려요. 진짜 잘릴 것처럼 아프거든요. 실제로 사람 손이 좀 약하거나 이 고기가 크면은 잘릴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이제 말로만 들으시면은 무슨 물고기가 사람 손가락을 위협할까 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하려고 소세지를 준비했어요. 이게 천하제일 소세지인데 이걸 이제부터 겨드랑이에 넣을 거예요. 이게 뭐 사람 손가락보다 당연히 부드럽겠지만 그래도 얘가 얼마나 가슴 지느러미가 위협적인지는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네, 아주 길쭉하고 맛있는 소시지인데 이걸 이제부터 가슴 지느러미에 넣어볼게요. 자, 일로와. 너의 겨드랑이 힘을 보여줘. 지금 막 자르려고 막 까딱까딱 하죠. 오, 지금 살짝 스쳤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찢겨나갔죠. 순식간에 되게 날카롭게 찢겨나갔어요. 그냥 단면이 그냥 휙 잘려나갔잖아요. 제가 얘는 지금 작은 애요. 20cm가 좀 넘는데 예전에 45cm급에 좀 확 베인 적 있거든요. 진짜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까딱해서 닿으면은 잘려요. 근데 이건 아직 작아가지고 그렇게 막 가슴 지느러미를 크게 위협하진 않는데 이것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에를 잡아서 잡잖아요. 그럼 제 손 진짜 작살이 나요.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박혀있었죠. 아, 이 카메라가 이 조명을 자동 고정해서 보기 힘든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베었죠. 이 소세지가 말랑해서 쉽게 베일 것 같지만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랑하든 말든 저렇게 베어요. 너무 세게 하면은. 그리고 이 고기가 이게 지금 다 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은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고기들은 제가 잡을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이런 류의 고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보드워드라는 고기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런 류의 고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저희 귀염둥이 호패수조인데요. 여기에 아까 보드워드랑 닮은 물고기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여기 지금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데 얘도 굉장히 센 꼬리 힘과 날카로운 가시를 지니고 있는 가본맥이에요. 바로 옥시도라스거든요. 보면은 대가리를 여기 쳐박고 있는데 이 굉장히 슬픈 전설이 있어요.
여기에는 원래 이 스칼렛이라는 고기가 살거든요. 이거를 넣는 게 저게 수컷이 들어가가지고 둥지를 지키고 있으면은 암놈이 이제 와가지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순놈은 여기가 이제 암컷을 만날 수 있는 신혼방인 거죠. 근데 얘가 이 스칼렛이 들어있는데도 여기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왜냐면은 얘는 얼굴이 그늘에 들어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보면은 그늘진 곳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머리통을 넣어놓고 얘가 못 나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틀 동안 구금돼 있었거든요. 지금 강제로 너무 불쌍해서 제가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옥시도레스의 전용 양산이 되고 있는데 너 나와봐. 어? 이 납치범 자식아 일로 나와봐. 가끔씩 안에 열어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어우 꺼. 이게 옥시도레스예요. 아까 그 보드워드보다는 훨씬 순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기인데 쟤는 지금 새끼고요. 여기 큰 애가 또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올렸다는데 저 보이세요? 아까 보드워드보다 얘는 훨씬 커지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애가 그때 꺼내서 재보니까 거의 98cm인가 나오더라고요. 1m가 다 돼가요. 지금 수심이 깊은 수조라 잘 크게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부터 뜰 채로 앞으로 끌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고기가 꼬리 힘도 세고 가슴절미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제가 예전에 Q&A 때도 대답한 적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물고기한테 맞아본 것 중에 진짜 제일 아팠거든요. 비교 불가해요. 꼬리 힘이 미쳐가지고 진짜 아파요. 이 꼬리에 맞으면은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제 손이랑 사이즈 비교 보이세요? 어 뭐야 근데 언제 이렇게 많이 컸지? 더 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우 얼굴 보면은 물고기의 생김새가 아니에요. 약간 듀곤 같아요. 아마존강에는 이런 류의 가본메기가 몇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이는 옥시도라스, 아까 보여드렸던 보드워드, 그 다음 메가로도라스가 있는데 메가로도라스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도 키우기를 이제 손절한 고기고요. 얘는 그 세 종류 중에서 제일 잘 돌아다녀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요. 게다가 순한 게 몸이 이렇게 가본맥이다 보니까 다른 물고기가 때려도 죽지를 않아요. 피라냐도 얘 잘 안 건들거든요. 물론 다구리 가서 잡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고기가 갑옷이 세다 보니까 막 전기뱀장어의 그 전기도 웬만하면 막는 편이고 웬만한 물고기는 얘 건들지 못해요. 근데 얘도 보면은 이 큰 덩치에 안 맞게 주둥아리를 꿰매놓은 것처럼 굉장히 작아요. 잠깐 주둥이 좀 보여줄래? 잠깐만 입 좀 보여주세요. 입 좀. 주둥이가 굉장히 꿰매놓은 것처럼 작아가지고 사고를 못 쳐요. 그래서 합사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 입에다 지금 손가락 넣고 있는데 으이. 덩치도 크고 순하고 키우기 쉬워서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은 고기요. 이런 류의 가본메기가 아마존 쪽에 있어요. 뭐 탕가니카에도 이제 아프리카에도 비슷한 물고기가 있긴 한데 걔는 너무 못생겼고 진짜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런 고기가 있습니다. 자 보도어도 찍다가 겸사겸사 애까지 보여드리려고 얘 하나만으로는 뭐 찍을 게 없더라고요. 계속 얘 앞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 크고 아름답다 순하다 잘 먹는다 많이 싼다 이 정도 다섯 줄 요약이 되는 곡입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파래요. 이뻐요. 이런 고기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지금도 사이즈가 큰 것 같지만 여기서 한 23cm는 더 커야 돼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오. 뭐지? 이건 썸네일인가? 딱 썸네일 각인데? 오, 이건 진짜 썸네일이다. 이렇게 턱 만지고 있으니까 얌전히 있죠? 순해요. 얘 이렇게 얼굴 내밀고 밥 달라고 쫄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오. 어휴, 어휴. 그래. 오늘 니 간만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가서 쉬어. 얘도 옆에 가시 있죠? 여튼 이런 고기가 있고요. 오늘 영상 그냥 보드워드랑 겸사겸사해서 가본메기류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고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귀여운 물고기 찍으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매장에 귀여운 고기가 몇 마리 없다 보니까 영상을 몇 번 실패했더니 뭐 찍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식사기간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또 귀엽고 커여운 고기들로 영상 찾아뵐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 소세지 먹을래?